윤성의 단편집 베개를 베다 중에서 날씨 이야기의 나머지를 전해드릴 시간입니다. 새벽에 일어나 보니 소파에 언니가 앉아 있었다. 뭐해? 언니가 날 보더니 그냥 있어 하고 말했다. 넌 왜 안 자고? 나는 오줌이 마렵다고 했다. 너 아직도 자다 말고 화장실 가는 버릇 못 고쳤구나. 자다 말고 화장실에 가던 사람은 남동생이었지만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가는데. 언니가 뜬금없는 말을 중얼거렸다. 언니, 그 속담은 좋은 거야. 어쨌든 여든까지 산다는 말이잖아. 내 말에 언니가 웃었다. 나는 언니의 옆에 앉았다. 언니처럼 팔짱을 끼고 언니가 보고 있는 곳으로 짐작되는 곳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대형 크레인의 꼭대기에서 빨간 불빛이 반짝였다. 나는 불빛이 반짝이는 간격에 맞춰 눈을 감았다 떴다를 반복했다. 그러면 시간은 나와 상관없이 알아서 흘러갔다. 어렸을 때부터 내가 좋아하던 놀이였다. 불빛이 반짝이는 걸 보면서 숨을 참았다 쉬는 것. 넌 등대지기에 시집가라 하고 언니는 농담을 하곤 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럴 걸 그랬다. 하늘이 점점 파래졌다. 언니는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다고 했다. 아침부터 무슨 아이스크림이야? 언니는 찬 음식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 찬 음식은 싫은데 단 음식은 좋다고 했다. 찬 것과 단 것 중 하나를 선택하라면 단 거지. 그렇게 말하고는 언니는 냉장고를 향했다. 냉동실을 열자 거기 아이스크림이 가득 들어 있었다. 나는 호두맛 아이스크림을 먹었다. 언니는 체리 맛. 언니는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아이스크림이 녹을까봐 뛰어오던 남자의 이야기를 해주었다. 슬리퍼를 신고 달리기를 하는 모습은 귀여웠다고. 둘은 늘 무슨 백화점 앞 광장에서 만났는데 남자는 항상 10분씩 지각을 했다. 언니는 저 멀리서부터 달려오는 남자에게 천천히 오라고 손짓을 하는 순간이 좋았다고 했다. 그 순간만큼은 자신이 꽤 좋은 인간처럼 느껴졌다고. 어쩌면 자신이 사랑한 건 그 남자가 아니라 그 순간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남자의 손에는 항상 무언가 들려 있었다. 봄에는 풀빵, 여름에는 아이스크림. 풀빵이 식을까봐, 아이스크림이 녹을까봐 남자는 버스 정류장에서 약속 장소까지 뛰었다. 어떤 날은 발가락 끝이 새카매지기도 했다. 어떤 날은 슬리퍼가 벗겨지기도 했다. 아마 겨울이 되면 군고구마도 들고 뛰었겠지. 난 그 생각만 하면 군고구마는 먹고 싶지도 않아. 언니가 말했다. 난 쓰레빠 한 짝도 안 사줬단다. 언니는 아이스크림을 쪽쪽 빨아먹었다.
언니가 맞은편 공사 중인 아파트를 가리켰다. 저게 1층이었는데 지금은 16층이 됐어. 너무 금방이라 깜짝 놀랐단다. 요즘은 엽서가 오는 속도보다 더 빨라. 언니는 내게 잘못 배달된 엽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분양이 끝나고 땅을 파기 시작했을 즈음 언니 앞으로 엽서 하나가 배달되었다. 보낸 사람은 김연경이었고 받는 사람은 김철민이었다. 둘 다 모르는 사람인데 주소는 우리 집이 맞더라고. 거기에는 널 평생 미워하겠다고 적혀 있었다고 한다. 언니는 엽서를 읽고 또 읽었다. 보낸 사람 주소가 없어서 되돌려줄 수도 없었다. 설령 주소가 있다 하더라도 언니는 되돌려 보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널 평생 미워하겠다는 말을 어떻게 되돌려줄 수 있겠니? 언니는 공사 중인 아파트 현장을 보면서 어쩌면 이 엽서는 저기에 허물어진 집 중 한 곳으로 배달되어야 했던 게 아닌가 하고 생각했다. 김철민이 살았던 집이 사라지고 없다고 생각하자 김연경이란 아가씨가 안쓰러웠다. 다음 달에 또 엽서가 왔다. 지금이라도 사과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적혀 있었다. 다음 달에 또 엽서가 왔다. 꿈에서도 널 미워할 거야. 엽서는 계속 왔다.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썼다. 이제 사과를 해도 늦었다고 썼다. 아름다운 기억들은 모두 악몽으로 변했다고 썼다. 죽을 때까지 아무도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썼다. 그 엽서를 받을 때마다 언니는 이제는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는 한 남자를 떠올렸다. 야망도 없고 욕심도 없지만 당신에게만은 재밌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고백하던 남자를. 키가 작고 못생겼던 남자를. 그래도 아이스크림이 녹을까봐 달려올 때는 귀엽게 보였던 남자를. 언니는 내게 말했다. 생각해보니 그 사람은 그렇게 재미있지도 않았어. 야망도 욕심도 없는데 재미있지도 않은 남자라니. 언니는 엽서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아마도 그 엽서는 503호로 배달된 최초의 손글씨 편지일 것이다. 직장을 그만둔 언니는 하루의 대부분을 소파에 앉아 아파트가 올라가는 것을 구경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단 한 번도 일을 쉬어본 적이 없던 언니였다. 언니가 일을 그만두었다고 했을 때 나는 잘했다고 대답해주지 못했다. 어쩌려고? 그렇게 물었다. 걱정 마! 화가 난 언니는 전화를 끊었다. 언니는 동생들의 전화를 기다리는 대신 엽서를 기다렸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지나고 또 겨울이 지나고 그러면서 언니는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미움에 대해서 시멘트가 굳는 걸 상상하면서 화장실이 만들어지고 부엌이 만들어지는 것을 상상하면서 언니는
미워한다는 것에 대해 생각했다. 언니는 아침밥을 먹지 않겠다고 했다. 나는 어제 남은 찬밥을 물에 말았다. 김치통 뚜껑을 열자 쉰내가 확 났다. 갑자기 식욕이 사라졌다. 언니가 안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나왔다. 그러고는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현관에 앉아 신발을 신었다. 어디가? 내가 물었다. 언니는 어디서 소리가 나는지 모르겠다는 듯 천장을 바라보았다. 내가 다시 한번 어디 가냐고 물었다. 그제야 언니가 뒤돌아 부엌을 보았다. 언니가 싱크대 앞에 서 있는 나를 처음 보는 사람처럼 쳐다보았다. 아, 너구나. 네가 있다는 걸 깜빡했어. 언니는 싱크대 앞에 서서 밥을 먹는 사람은 자기 혼자뿐이라서 잠시 유령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어찌나 나랑 비슷한지 내가 죽었는 줄 알았다, 얘. 어린 시절 우리들은 닮은 데가 하나도 없어서 자매라고 하면 사람들이 잘 믿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언니와 남동생이 길을 가도 누구나 남매인 줄 알았고 나와 남동생 둘이 있어도 누구나 남매인 줄 알았다. 그래서 우린 남동생을 교집합이라고 부르곤 했다. 결혼하고 살이 찌면서 남동생은 다른 얼굴이 되었다. 그리고 얼굴에 주름이 늘수록 시끄러운 게 싫어질수록 멍하니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와 언니는 점점 닮은 얼굴이 되어갔다. 어디 가냐니까? 내가 다시 한번 물었다. 산책. 언니가 말했다. 나도 같이 가. 나는 얼른 물에 마른 밥을 먹었다. 반찬도 없이. 언니는 아파트 후문으로 나가 길을 건넜다. 그 길로 한 15분쯤 걸으면 우리가 졸업한 고등학교가 나왔다. 버스를 타기도 애매한 거리라서 우리는 늘 걸어 다녔다. 나는 늘 지각을 했다. 언니가 길가에 핀 꽃을 꺾어 씹었다. 먹는 거야? 내가 묻자 언니는 몰라 하고 대답했다. 몇 번 먹었는데 아직 안 죽었으니 독은 없나 봐. 언니가 휘파람을 불었다. 고등학교 앞에 도착하자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었다. 아이들이 등교하는 걸 구경하는 게 산책의 마지막 코스였다. 여기 있으면 세상은 하나도 안 변한 것 같아. 언니는 문방구 앞 벤치에 앉았다. 나도 언니 옆에 앉았다. 머리를 감고 미처 말리지 못한 아이들. 그래서 교복의 어깨 부분이 축축이 젖어 있는 걸 보고 있으니 언니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다. 언니가 고개를 길게 빼고는 교문 오른쪽에 세워진 시계탑을 보았다. 이제 5분 남았다. 언니가 중얼거렸다. 아이들의 발걸음이 빨라졌다. 3분. 2분, 1분.
교문 앞에 서 있는 선생님이 찻길 건너편에서 신호를 기다리는 아이들에게 소리쳤다. 1분 남았다. 니들은 지각이야. 그 말에 한 학생이 빨간 불인 데도 길을 건넜다. 너 무단횡단이야? 선생님이 아이를 붙잡으려 했지만 아이는 전속력으로 뛰어 교문을 통과했다. 언니가 박수를 쳤다. 잘했어, 잘했어. 언니가 아침마다 학교에 오는 이유는 지각하는 아이들을 보기 위해서였다. 남학교도 가봤는데 생각보다 재미없더라고. 뭐 한 대 맞지 이런 표정들이야. 남자아이들이란. 언니와 나는 버스에서 내려 뛰어오는 아이들을 구경했다. 언니가 늦었어, 늦었어 하고 고개를 흔들었다. 언니, 난 지각을 하면 했지 뛴 적은 없어. 나는 말했다. 등교 시간이 20분 지났다. 그때 저 멀리서 천천히 걸어오는 아이가 보였다. 언니의 말에 의하면 매일 20분씩 지각을 하지만 한 번도 뛴 적이 없는 아이라고 했다. 쟤랑 친구해라. 언니가 말했다. 아이가 우리 앞을 지나가면서 말했다. 또 여기 계시네요. 오늘은 제가 몇 번째예요? 언니가 아이에게 손가락을 펼쳐 보였다. 네가 25번째 지각생이야. 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 아이가 오면 이제 끝이야. 나는 언니를 따라 학교 담장을 반바퀴 돌았다. 예전에 정문이었다가 새 도로가 나면서 폐쇄된 문 앞에 다다르자 언니가 말했다. 곧 여기로 한 놈이 올 거야. 언니의 말대로 눈썹을 진하게 그린 여학생이 한 명 나타났다. 능숙하게 담을 넘었다. 치마를 입고도 저렇게 담을 잘 타다니 나는 놀라웠다. 아픈 무릎이 다시 시큰거리는 것만 같았다. 언니가 박수를 쳤다. 학교 앞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먹고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이른 시간이라 그런지 아무것도 문을 열지 않았다. 하긴 누가 아침 일찍 나와 떡볶이를 먹고 등교를 할까? 어차피 몇 년 후면 지하철역 앞에서 샌드위치를 사 먹고 출근을 하는 직장인이 될 텐데. 학교에서 1교시를 알리는 종이 울렸다. 학교 앞에 살면 매일 수업 종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자 학교 앞으로 이사를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언니와 나는 편의점에서 우유를 사 먹었다. 지각하는 아이들을 보지 않으면 난 미쳤을 거야. 우유를 마시면서 언니가 말했다. 새벽마다 우두커니 홀로 앉아 미움에 대해 생각해보면 미워하지 않을 것도 미워해야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그러니 전속력으로 달리기를 해 아슬아슬하게 교문을 통과하는 아이들이라도 봐야 해. 나는 언니의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집으로 되돌아가는 길에 언니가 무슨 노래인지 알 수 없는 노래를 흥얼거렸다. 언니가 앞에서 내가 뒤에서 걸었다.
어찌나 나랑 비슷한지 내가 죽었는 줄 알았다 하던 언니의 말이 자꾸만 생각났다. 훗날, 아주 훗날, 언니의 장례식장에서 나랑 똑같이 생긴 영정 사진을 봐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어쩌지? 언니의 그림자가 점점 희미해져 갔다. 같이 가! 내 말에 언니가 뒤돌아보았다. 잘못 배달된 엽서를 받고서야 언니는 지금까지 진심으로 누굴 미워해 본 적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다. 이유 없이 자신을 떠난 남자를 욕하기는 했지만 그게 다였다. 언니가 괴로운 건 그 남자가 미워서가 아니었다. 왜 남자가 자기를 떠났는지 이유를 몰랐기 때문이었다. 지금처럼 휴대폰만 있었어도. 그러면 언니는 전화를 해서 물어봤을지도 모른다. 왜 소리를 한 번이라도 질러보았을 것이다. 헤어지고 난 뒤에야 언니는 남자에 대해 아는 거라곤 이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전화번호도 집주소도 몰랐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그러자 남자의 얼굴은 기억에서 사라졌다.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 그 사람은 정말 살아있던 사람일까? 내가 유령을 짝사랑한 건 아니었을까? 작년 가을, 언니는 새로 문을 연 가게 앞을 지나다가 열쇠고리를 하나 선물 받았다. 부엉이가 새겨진 열쇠고리였는데 그걸 손에 쥐는 순간 왠지 기분이 좋아져 저절로 가게 구경을 하게 되었다. 이런저런 잡동사니를 파는 가게였다. 심지어 가게 이름도 잡동산이었다. 거기서 언니는 언니가 태어난 해에 만들어진 화로를 발견했다. 바로 뚜껑에 연도가 새겨져 있었다. 언니는 그 뚜껑이 갖고 싶었다. 그래서 뚜껑을 팔 수 없느냐고 물었더니 가게 주인은 그럼 몸통 살 사람을 소개해 주세요 하고 대답했다. 언니는 아는 사람이 없었으므로 할 수 없이 화로를 통째로 샀다. 화로는 낡아서 그 안에 귀신 서너 명이 살고 있다고 해도 믿겨질 듯했다. 막상 사고 보니 언니는 그게 마음에 들었다. 화로 귀신이라니. 손발이 차서 고생인 언니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친구가 되어줄 수도 있을 것 같았다. 그게 어디 있는데? 언니가 작은 방을 가리켰다. 문을 열어보니 방 한가운데 화로가 있었다. 이래 보여도 몽골에서 온 거야. 이걸로 온 식구가 먹을 차를 끓였을 거야. 나중에 이걸 설치할 수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갈 거야. 언니가 말했다. 그러고는 갑자기 검지를 입술에 대고는 조용히 하라는 시늉을 했다. 쉿! 옆집 여자가 들을지도 몰라. 날 괴롭히는 게 인생의 즐거움인 여자니까. 나는 화로 뚜껑을 열어보았다.
텅 비어 있을 줄 알았는데 장작이 가득 들어 있었다. 나는 화로에 두 손바닥을 올려놓았다. 손바닥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다. 언니도 손바닥을 펼쳐 난로를 쬐는 시늉을 했다. 나는 언니 손을 잡았다. 손은 차가웠다. 언니, 위층에는 아무도 살지 않아. 나는 속으로 그렇게 말했다. 어쩌면 언니 말대로 화로 귀신들이 정말로 있어서 가끔 언니에게 장난을 치는 건지도 모른다고 생각해 보았다. 언니, 여기에 불은 지르지 마. 나는 말했다. 내가 미쳤니? 언니가 말했다. 늦은 아침 겸 점심으로 우리는 부침개를 부쳐 먹었다. 김치가 너무 쉬어서 물에 헹군 뒤 고춧가루와 참기름으로 다시 양념을 했다. 혼자 살면 못해 먹는 음식 중 하나가 부침개라고 언니가 말했다. 우리는 부침개를 10장이나 부쳤다. 부침개를 부치면 한 번에 30장은 부칠 정도로 선이 컸던 어머니는 지금 우리를 보면 뭐라고 할까? 어쩌다 언니가 이렇게 되었는지 어머니라면 알 수 있지 않을까? 나는 부침개를 5장이나 먹었다. 언니는 2장. 언니는 3장을 접시에 담아 경비실에 갖다 주었다. 욕실 거울은 Y자 모양으로 금이가 있었다. 세수를 하고 고개를 들어보면 코를 기준으로 얼굴이 정확히 3등분이 되어 보였다. 자기 얼굴이 가장 예뻐 보일 때가 막 세수를 하고 난 다음이라는데. 나는 언니가 낮잠을 자는 동안 유리 가게를 찾아갔다. 옛 기억을 더듬어 찾아가 보았더니 부동산으로 바뀌었다. 하는 수 없이 부동산 안으로 들어갔다. 예쁘게 생긴 아가씨가 샌드위치를 먹고 있었다. 왜 드라마에서는 부동산이 나오면 항상 짜장면을 먹는 아저씨들이 등장하는지 모를 일이었다. 여자가 상냥하게 인사를 했다. 대뜸 유리가게 위치를 물어보기 민망해서 언니가 사는 아파트 시세를 물어보았다. 생각보다 가격이 많이 나가서 깜짝 놀랐다. 재개발이 된다는 소문이 있거든요. 그곳은. 나는 여자가 준 명함을 받아 지갑에 넣었다. 여자는 유리가게의 약도를 꼼꼼하게 그려주었다. 직진을 하다 리모델링 중인 건물이 나오면 거기서 우회전. 큰 길이 나올 때까지 직진. 꽃집 옆이 죽집. 죽집 옆이 유리가게입니다. 여자 말대로 유리가게는 거기에 있었다. 약도를 잘 그리는 여자라니. 왠지 내가 남자라면 그 여자를 사랑했을 것만 같았다. 아니, 내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젊었더라면 사랑에 빠졌을지 모를 일이었다. 유리 가게에 가서 나는 얼굴이 예쁘게 보이는 욕실 거울을 사고 싶다고 말했다. 유리 가게 사장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걸을 한번 극적였다. 보통 예뻐 보이는 거울이 있고 많이 예뻐 보이는 거울이 있는데요. 어떻게 달라요? 사장님은 내 앞에 카탈로그를 펼쳤다. 이건 자기 얼굴보다 예쁘게 보여요. 좀 더 환하게 보이죠. 사장님은 카탈로그를 한 장 넘겼다. 이건 자기 얼굴이 아닌 것처럼 보여요. 자기보다 10살은 어려 보인다고 할까요? 나는 사장님처럼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코를 한번 극적였다. 하지만 이미 마음속으로 보통으로 예뻐 보이는 거울을 사야겠다고 생각했다. 세수를 할 때마다 거울 속에 있는 이 예쁜 여자는 누구지 하고 놀라면 안 될 테니까. 자기를 못 알아본 나머지 혹시 내가 치매에 걸린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게 되면 안 될 테니까. 사장님은 어딘가로 전화를 걸더니 한 시간 후에 설치가 가능하다고 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언니는 여전히 잠을 자고 있었다. 나는 그 옆에 쭈그리고 앉아서 언니가 뭐라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자기 잠꼬대를 녹음해서 그걸 책으로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게 성공한 사람들의 자서전보다 훨씬 재미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혼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가 잠꼬대를 하는 걸 알까? 나는 언니의 어깨를 가만히 흔들었다. 그만 자, 머리 아파. 나는 언니에게 스케이트를 배우러 다니자고 말했다. 두 팔을 벌린 채로 빙판 위를 빙그르 돌아보자고. 언니는 스케이트는 싫다고 차라리 겨울이 되면 썰매를 타러 가자고 했다. 예, 이제부터 우린 넘어지면 끝이야. 나는 시큰거리는 무릎을 생각해보고는 맞는 말이라고 맞장구를 쳤다. 차라리 썰매장을 잘릴까? 나는 언니와 둘이 논두렁에 물을 대는 장면을 상상해 보았다. 괜찮았다. 언니는 망굿기를 달자고 했다. 눈이 내리는 날이면 엄청 힘들겠지? 그거 이름이 뭐더라? 눈 치우는 거. 우리는 세 글자인 건 확실하다고 중얼거리며 이름을 생각해냈다. 넋가래. 맞다. 넋가래. 넋가래 하고 발음해보니 음식 이름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예. 썰매장 이름도 넋가래로 하자. 언니가 말했다. 논두렁 옆에 비닐하우스를 치고 거기에 화로를 설치해야지. 우리는 곧 썰매장을 차릴 사람들처럼 세세한 것들을 정하고 또 정했다. 어묵은 팔 것인지 말 것인지, 썰매는 얼마에 빌려줄 것인지, 입장료는 얼마로 할 것인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사이에 욕실 거울이 도착했다. 설치기사는 다른 사람이었다. 나는 언니에게 생일 선물이라고 말했다. 생일은 비록 두 달 전에 지나갔지만. 얼굴이 예뻐 보이는 거울이래. 내 말에 설치기사가 크크거리며 웃었다. 나는 설치기사를 째려보며 틀림없이 부인은 안 예쁜 사람일 거라 생각했다.
아직 안 했다면 아주아주 못생긴 여자랑 결혼해라. 나는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렸다. 새 거울을 설치한 기념이라며 언니는 세수를 했다. 나는 세수를 마친 언니 옆에 서서 말했다. 반드시 세수를 마치고 거울을 보면서 볼을 두 번 두드릴 것. 괜찮군. 그렇게 말하고. 언니는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리고 약속대로 거울을 보며 볼을 두 번 두드렸다. 이 정도 얼굴이면 아직 쓸만하군. 언니가 말하면서 웃었다. 저녁을 먹고 가라고 했지만 나는 해가 지기 전에 언니네 집에서 나왔다. 언니는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다. 아파트 입구에서 장난감 자동차를 타고 있는 사내 아이를 보았다. 장난감 자동차에는 벤츠 로고가 붙어 있었다. 그걸 보는 순간 저절로 웃음이 났다. 그때 갑자기 언니가 아이에게 말했다. 어머, 넌 좋겠다. 차도 있고. 아이가 자동차 핸들을 꽉 쥐었다. 정말 좋겠다. 외제차네. 내가 말했다. 그리고 언니와 나는 동시에 웃었다. 깔깔깔 웃었다. 아이가 자동차 핸들을 돌려 우리 곁을 지나갔다. 저 아이는 좋겠지? 좋겠어. 이런 말을 주고받으면서 우리는 버스 정류장까지 걸었다.